저희는 프로틴 호떡 약 100개가 좀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진짜 고수는 여러분들 기름을 많이 안 쓰는 게 진짜 고수예요. 제가 이거 5년 만에 굽는데도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십니까? 클라스는 영원하다. 그런 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아, 근데 이게 안 떨어지냐 왜? 100개 만드는데 오래 안 걸려. 금방 만들, 이렇게 해서 딱 해갖고. 아, 불이 너무 약해. 금방 여러분들 이제 메탈 나가는데 이거. 잠깐 힐링. 아, 좀 느끼하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아주 그냥.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호떡을 굽 건데 제가 반죽을 사왔습니다. 이게 10kg 돼요. 10kg. 약 100개가 좀 넘게 나올 것 같은데. 뭐 근육 봐. 오, 심쿵? 윈도우를 종료합니다. 아, 이거는 녹차 느낌의 건강 호떡이니까 또 우리 운동하시는 분은 또 건강 또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초록색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로틴 호떡. 우리는 프로틴 호떡이에요. 프로틴 호떡. 잠깐 힐링. 마이 프로틴 프로틴 호떡.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당불내증 있을까? 비싼 아이솔레이트. 여드름 나거나 프로틴 먹으면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아이솔레이트. 그거 여러분들 그런 기름 호떡 아시죠? 막 기름 막 튀기는 호떡. 근데 사실 진짜 고수는 여러분들 기름을 많이 안 쓰는 게 진짜 고수예요. 제가 이거 5년 만에 굽는데도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십니까? 클라스는 영원하다. 100개 만드는데 오래 안 걸려. 금방 만들, 이렇게 해서 딱 해갖고. 풀었다, 씨. 클라스는 영원하다. 침착해. 아, 이거 여러분들, 아, 5년 만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조크. 여러분들도 재밌게 해드리려고 또 제가 바로 이거 대면은 또 재미가 없잖아. 또 이렇게 조크 또 다 재미.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크지기. 조크. 아, 이거 지금 감 잡는 거예요. 감, 여러분들 감. 어떻게 공백이 5년 있었는데 옛날 그 바로 돌아옵니까 여러분들. 공백이 5년 기간 있었는데. 클라스는 영원하다. 야, 나 이거 아예 팔까 여기서? 일요일마다 실시간으로 해서 파는 거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빵빵하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설탕이 녹으면서 부욱 부풀어 올라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빵빵해져야 돼 여러분들. 저렇게 빵빵해져요. 어디 호떡집 가서 빵빵해지지 않은 호떡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볼이 좀 약한 것 같아. 자꾸 호떡에 땜빵 한다고? 야, 나 이거 아예 팔까 여기서? 여러분들 금방 됩니다 이거. 자, 호떡 시키신 분. 저요. 하나 먹고 시작하자. 아, 배고프다. 약간 죽음파야. 아, 좀 느끼하다. 꿀 녹은 거 보이세요? 기름으로 할게요. 기름으로 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이제 진짜로 100개 금방 구워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과연 전직 호떡 장수는 100개로 굽는데 얼마나 걸릴까? 아, 내 눈! 아, 근데 이게 잘 안 떨어진다. 길이 안 들어졌나? 이게 잘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저는 고수기 때문에 장비 탓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안 떨어지냐 왜? 잘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대체 멋지기래. 근데 이게 불이 진짜 약해서 그래.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해볼까 봐. 움직이에 호떡 차해가지고 움직이가 거드립니다. 아, 나 그래도 뭐 걱정 없겠다. 나중에 안 되면 호떡이나 구워야겠다. 금방 해요 여러분들. 멘트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안 하는데요? 사랑한다고 들어본 게 언제 들었어요? 듣근 오빠. 근데 여러분들 뭐 금방 하고 있어요. 사업장에서 호떡이 하나에 얼마? 1,000원. 1,000원? 근데 요즘 좀 비싸게 파는 데도 많더라고. 사실 하나에 1,000원씩만 팔아도 괜찮거든. 아, 막 어깨 떠났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어깨로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와, 나 돌아갔어. 난 무조건 1,000원 받지.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다 호떡 하나에 1,000원. 어? 아, 900원은 야. 900원은요. 몇 개 있는지 한번 수량 파악해볼까요? 아, 수량 파악도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했어요. 아니야, 거 있어. 1, 2, 3. 하나,
13개, 15개, 불판에 있는 것까지 16개예요. 아, 그거 밖에 안 돼? 네, 16개입니다. 지금 아... 방송 시작한 지 50분이 됐는데 16개 하셨어요. 전원! 전원! 명절에 전 붙이는 직이요. 아, 문재기님이 저 힘들까봐 명절에 전 붙이는 거 도와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저 붙여준다니까 들어가 자더라, 와. 근데 그동안 내가 할 일을 못하니까. 알았어.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 거야? 저번에 호떡한다 할 때 기름 안 튀기고 한다, 이제 기름 뿌리는 거 봐, 다 튀기는 고스람에. 안 돼, 이게. 아, 불이 너무 약해. 금방이야, 여러분들 이제. 안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 좀, 이거 기름을 좀 더 채운 다음에. 저번에 호떡한다 할 때 기름 안 튀기고 한다. 기름 뿌리는 거 막 다 튀기는 고스람에. 그거 여러분들, 그런 기름 호떡 아시죠? 막 기름 막 튀기는 호떡. 근데 사실 진짜 고수는 여러분들, 기름을 많이 안 쓰는 게 진짜 고수예요. 저번에 호떡한다 할 때 기름 안 튀기고 한다. 기름 뿌리는 거 막 다 튀기는 고스람에. 제가 이거 5년 만에 굽는데도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십니까? 클라스는 영원하다. 100개 만드는데? 오래 안 걸려. 지금 아... 방송 시작한 지 50분이 됐는데 16개 하셨어요. 아... 좀 쉬었다 하자. 지금 뭐야, 몇 개야? 18개. 머리 아파. 멘탈 나가는데 이거? 아, 지금 내가... 오케이, 됐어. 이제 시작이야. 채팅 좀 읽어주세요. 아직 채팅이 많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벌써 반죽 5개 다 썼어, 근데. 진짜? 응.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원래 튀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맛있어요. 고수는 기름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는데? 근데 이게 불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자자자 뒤집어야 돼. 빨리 뒤집어줘야 돼. 네네. 엉머리 고집스러운 움직일 때는 고생이 많으시군. 뭐? 반죽 하나 다 썼습니다. 와, 근데 지금 시청자가 중요한 건 안 빠져. 계속 보고 계셔. 이거 당첨 추첨 때문에 지금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 여기 25개입니다. 여기 9개고요. 둘레 여섯 7개. 네,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 48개 했어요. 지금 하는 것까지 49개. 아, 이거 인터넷으로 호떡 장사를 해야 돼. 인터넷에서 할까봐 사업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라이브로 딱 해가지고 라이브로 구워갖고 파는 거야. 아우, 차 불려서 다 드리고 싶다. 꼭 저기 구독자님도 하루 날 잡아서. 나중에 차 빌려가지고. 72개. 와, 72개. 와, 많이 했다. 난 다 만들었고요. 대망의 프로토도 하나만 한번 해볼게. 짜잔, 짠, 짜잔, 짠, 짠. 자, 일단 섞었습니다. 프로틴 섞었고 한번 해보자. 야, 이게 프로틴 소득이 될까? 근데? 100만 달성하면 호떡 350개 구우시라고. 100만 될까? 가야돼. 차 빌려, 그때. 차 빌려서 한번 정모하는 것처럼 다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그지? 우와, 프로틴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터지는 거 아니야, 프로틴 호떡? 단백질이다 그런가? 요거 끝났어요. 115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빡세긴 빡세다. 자, 일단은 끝났고, 일단 프로틴한 호떡 먼저 맛을 한번 볼게요. 첫입 한 번, 때야맘이 한 번. 아, 엄마 한 번. 아, 제가? 나 안 먹을래. 아니, 싫어해. 그러면, 한 번. 아니, 먹어봐. 나도 불안하긴 하다. 이게 과연 무슨 맛이 날지. 녹아? 말이 없네. 치킨 맛나? 치킨 같아.
맛있는데? 맛있어.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아 진짜 한 입만 먹어봐. 아, 아 진짜 한 입만. 뭐야? 설탕. 아니 아니야. 설탕이 다 녹은 거야. 녹은 건데 이게 프로틴이라 그래. 프로틴 안 녹아. 그냥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맛있어. 이거 맛있어. 한 분 남았어, 한 분. 이제 마지막 한 분. 인성님, 황선생님, 최선생님. 그때는 불판 제대로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